안녕하십니까. 한양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최고야입니다. 오늘은 지난편에 이어서 하수오의 비슷한 약재인 백수오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하수오는 어떻게 복용하는 것인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오라고 하는 약재는 우리나라가 보통 1년에 한 300종 정도의 한약재를 수입을 하는데, 하수오는 수입량 기준으로 볼 때 100위 안에도 못 드는,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약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하수오가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자생하던 식물이 아니고 조선시대 후반 정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종의 귀화 식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써본 그런 경험이 부족하니까 지금도 한방의료기관에서 하수오를 많이 쓰지 않는 것이고요. 동의보감이나 향약집성검 같은 옛날 책에 보면 하수오의 대용품인 백수오를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나온 본초서인데요. 증류본초라는 아주 커다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수오의 설명을 할 때 하수오는 암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뿌리가 빨간 것은 수컷이고 뿌리가 하얀 것은 암컷이다. 약으로 쓸 때는 이 암수를 같이 캐서 함께 약으로 복용해야 약효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수오라고 하는 식물의 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한 거라기보다는 그 약효를 살짝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책에 그렇게 써 있다 보니까 후인들이 보면 그래? 하수오는 빨간 게 있고 하얀 게 있네? 그럼 빨간색에 적하수오가 있고 하얀색에 백하수오가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실제 식물을 보지 않고 책만 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은주롱이나 세방이라는 식물을 하수오라는 약재로 쓴다라고 한글로 써 있어요. 근데 은주롱이나 세방이라고 하는 식물은 박쥐가리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원래 하수오는 마디풀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개나 고양이가 과가 다른 것처럼 서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하수오도 일부 쓰고 있고 또 백수오도 쓰고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가 혼란스럽게 유통이 되는데요. 특히나 농가에서는 백수오를 재배하면서 그것을 그냥 하수오라고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적하수오는 이름 자체가 적 빨간색이기 때문에 약재를 딱 보시면 적갈색에 진한 색을 띠고 있고요. 백하수오, 백수오는 약재 단면 자체가 하얗습니다. 또 적하수오는 단면에 마치 국화꽃 같은 그런 모양이 있다고 해서 국화무늬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무늬가 단면에 있습니다. 색깔이 빨간색인가 하얀색인가, 단면에 특이한 무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통해서 적하수오와 백하수오를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2015년도에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태라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중국에서는 백수오라는 약재를 쓰지 않다 보니까 중약대사전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중국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백수오의 기원식물로 그 사전에 써놓고 있습니다. 원래 백수오는 은조롱, 지금 식물명으로는 큰조롱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전에 은조롱, 큰조롱을 백수오로 써야 되고 다른 종을 쓰게 되면 불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반 농사 지을 때 그 약용 작물 단계에서부터 감별을 해야 됩니다. 백수오라고 알고 재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가짜였다. 그럼 경제적인 피해가 많이 생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묘 단계에서 재례적으로 내려오는 걸 쓰기보다는 인증된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위탁한 그런 기관으로부터 분양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안전하겠고요. 이런 약재가 이 이름과 실체가 일치하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별은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했던 본초 감별 도감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하수오, 적하수오와 백수오, 백하수오의 감별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하수오를 깨끗한 종묘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재배하시면 훨씬 믿을 수 있고 또 생산량도 좋은 건전한 하수오를 기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하수오라고 하는 식물은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근일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독성이 아주 미약해서 많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1년에 한두 명씩은 하수오를 먹은 뒤에 간 손상이 와서 아주 간혹 심지어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일부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수오 자체에 독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연구 결과 우리 몸속에는 유전자 중에 특정한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때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간 손상이 일어나고 간 부전이 일어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들은 내 몸에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임의대로 하수오를 섭취하시기보다는 굳이 하수오를 복용하시려면 처음에는 소량, 하루에 1g 정도의 소량을 섭취해보시고 별다른 독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조금씩 조금씩 양을 늘려가지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두죽, 검은콩에다가 버무려서 찐 그런 포제한 하수오의 경우에는 하루에 12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요. 만약에 내가 변비나 또는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수오를 포제하지 않고 생으로 먹겠다 그런 분들도 하루에 6g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약처에서 시험을 해본 결과로는 백수오를 물에다가 달여가지고 그 달인 물을 섭취했을 때는 독성이 없지만 백수 자체를 분말을 해서 이렇게 섭취를 할 경우에는 독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백수를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열수에 추출한 그 달인 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하수오건 백수오건 간에 이 모든 약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증상이 그 약재와 일치할 때 먹어야 좋은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한방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한의사의 진단을 거쳐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약재를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처방을 받아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조금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편에 걸쳐서 하수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용하는 방법이나 복용 용량, 감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하수오를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오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